자, 파이팅 갑시다. 이번 판에는 장갑을 무난하게 시작해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라 빠동입니다. 6.5 PB 나와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후반 치트키. 이거 솔라리 불타는 향로 치트키잖아. 일단 향로 먹어. 큰 그림 보자. 자, 일단은 하나 충격 먹은 게 돌연변이, 7돌연변이가 생겼거든요? 돌연변이 피해량 좀 100%가 고정 피해로 된대. 이것 좀 약간 홀리몰리 충격이었고요. 다음엔 한번 레벨업을 해서 자르반으로 요들에다가 사격대 받으면서 빌드업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초월 생각보다 약한 듯? 워낙에 막 빨리 녹일 수 있는 시너지가 많아가지고 초월 별론 것 같아.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 이걸 쓴 다음에 레벨업을 한번 누르고 무침 판단 마공까지 받아주고 잠가서 이거 모르간 하나 살게요. 6.5에서는 용병 잘못하면은 진짜 그대로 날아가더라. 하지 와허 좋아요. 이거는 트럭 몰려면은 워머그가 맞긴 하죠. 야, 생각해보니까 야 모르가나는 강화술사인데 얘는 실드를 주는 게 아니라서 강화술사를 터뜨릴 수가 없네. 충격 사건. 자, 오버가 하나 만들어서 여기 나르한테 넣어가지고 나르가 어쨌든 공격력이 세니까 얘가 혼자 캐리하도록 할게요. 이것도 할 만해. 이 사람이 이제 루덴의 메아리라고 궁 쓰면은 루덴 터지는 거 먹었는데 저게 생각보다 세진 않더라. 저게 세려면은 아마 블루 같은 거 줘가지고 만화통 짧은 챔피언을 써야 될것 같아. 보시면은 좀 약하죠? 야, 에임 뭐야? 우리 나르 에임 뭐야? 이렇게 자르반이랑 나르랑 콤보가 좋아요. 타격대랑 공속을 올려주다 보니까 상당히 야무지다. 나이스. 야무지게 5연승 좋아요. 자, 일단 모르가나를 모으는 이유는 모르가나한테 솔라리 줘가지고 그 불타는 향로 부스팅 효과를 받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모르가나 모아주고 있고요. 지금은 일단은 이대로 가겠습니다. 와, 세다. 야, 상대방 진짜 세다. 이거 위기다. 향로의 힘을 보여줘. 향로의 힘을 보여줘. 향로의 힘 받았다. 하지만 6대1은 너무 많은데. 6대1은 너무 많은데. 아, 이런. 아, 근데 나 갑자기 급격한 그거 알아? 급격한 유통기한이 오는데? 야, 뭐, 야, 새로운 게 많다? 일단, 나르 캐리로 갈 거면 3의 기트님도 나쁘지 않거든요? 체력, 시장 만화, 공격 속도가 증가한다? 3 이거 먹고 3코 캐리 가볼까? 그러면은, 3코 뭐 넣어야 되지? 일단은 이거 먹을게요. 3의 기트님 한번 먹고, 3코로 야무지게 가보겠습니다. 이쯤에서 내가 져가지고 용병 연패 끊어주는 것도 괜찮은데? 이 사람 용병 문장 먹었네? 오용병인가? 설마? 마사카. 사용병이네요. 휴! 오용병인 줄. 사용병이면 됐어. 미치겠어요. 자, 일단 삼성. 이거고, 일단. 이거고. 레벨업은 계속 할게요. 7렙이나 8렙 리롤 쳐서 3코 삼성 봅시다. 최대한 3의 기뜨님 이용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나르가 시작하자마자 공속 버프를 받아 있는 상태죠? 거기에다가 이제 나르, 룰루가 궁을 써주면은 향로로 인해서 공격 속도가 더 빨라지거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캐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어따 던져! 돌 어따 던져! 잠깐, 돌, 버그 있어, 버그 있어, 잠깐만. 야, 돌 이상한데 던져. 큰일 났다. 야, 모르가나 궁 사거리가 너무 짧다. 아니, 모르가나 궁 사거리 실화냐? 평소에는 이런 거 뭐라 하거든? 님들, 이거 PB예요, PB. 이거 PB에서 중소기업 막 뭐라 한다? 그거는 진짜 못된 거예요. PB는 애초에 그 실험하려고 나온 서버인데, PB한테는 뭐라 하면 안 돼? 뭔가 3코 챔피언들이 약간 다 캐리하는 느낌이 있긴 한데. 다 캐리하는 거 보니까 약간 캐리아 선수가 생각나죠?
어! 솔라리 나왔다. 야 드디어 솔라리 나왔다. 어 이제 솔라리 넣을 수 있겠다. 자, 아까 말했던 대로 이렇게 솔라리를 넣어가지고 공속 부스팅을 받을 계획이거든요. 그 다음에 한번 레벨업을 땡겨서 세나까지 이런 식으로 처음에 공속 버프 쫙 받고 가는 거지. 자 이렇게 가면은 보세요, 공격 속도가 또 오르죠. 그러니까 나르랑 지금 얘네들이 공격 속도가 미친 거거든. 그렇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약간 기존에 없었던 전략이 가능하다. 좋았어. 자 아까 말했던 대로 3코 3성은 일단 각을 다 찍어줄 거고요. 혹시 여기서 레벨업이 뜰 수 있으니까 레벨업은 일단 아껴놔. 와 초가스 매서운데? 이번에 돌연변이 처형이잖아. 나 기존에 솔라리 강화술사 부탄향론 비슷한데 나르라는 변신해가지고 이제 체력이랑 공격력이 엄청 늘어나는 챔피언이 있으니까 느낌이 다르지. 얘는 변신해서 그냥 돌로 찍어버리잖아. 그거 알아요? 사람은 돌로 찍으면 죽어. 돌로 찍으면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솔직히 시너지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전부 다 3코 넣어도 돼. 내가 봤을 때 에코 같은 것도 넣고 그러니까 3코 챔피언 다 넣어 그냥. 그러면은 괜찮지 않을까? 내가 하나 깨달은 거는 세나는 뒷배치가 맞는 듯? 야 안 녹는다. 야 일성 11이가 안 녹는 거는 좀 별로지 않냐? 야 너무하네 마법공학. 아니 겁나 나르가 열심히 똥똥똥똥 때리는데 11을 녹지가 않음. 약간 나르 떠조용발이 국룰인가? 아 맞나? 그러니까 약간 예전 스타일로 가면은 떠조 용발 이거 국룰이긴 하거든?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아 이거 맞나? 오케이 빡세다. 와 벌써 제이스 두 마리? 허! 잠깐 곱빼기야? 증강체 이름이 곱빼기가 뭐야? 무작위 2성당 2단계 유닛 2를 획득한대. 씨. 야, 너무 저거는 곱빼기 아니냐? 저기서 직스 2성이 나올지 뭐 진 2성이 나올지 누가 함? 무친 곱빼기네. 오케이 나르가 그래도 똠조 용발로 야무지게 일 잘하는 중. 아, 근데 나르 궁극기가 해피가 터진다. 그게 좀 단점인 중 하나네. 야, 이거를 내가 져야 되냐? 이거 숲의 장신구 진짜 괜찮음.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공속 가장 빠른 애를 두 마리 소환시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나를 사고 레벨업을 살고시 갑니다. 에코 넣어. 3코 챔피언 넣어. 아 한번 볼게 숲의 장신구를. 이렇게 세나가 3마리야. 아니 세나 3마리에서 힐 넣어주면 이거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님? 노템 어차피 세나 노템으로 쓰잖아. 아니 이거는 이거 미쳤잖아. 아니 잠깐만 11을 2성도 이거는 못 막지. 이걸 어떻게 막음. 야 여기서 야 진짜 3성 다 찍어봐. 야 3성 찍으면 내가 봤을 때 이거 5성 가능하다. 이거 각이야 각 잡았어. 어떤 식으로 캐리할지 대그 느낌 알았어. 야 이거 트린도 쓸만함. 이러면 트린 인피랑 라위가 가능하거든. 다 3코 집어넣어 그냥. 그럼 3코에 모든 걸 건다? 아. 몰라. 어! 트린 넣으면 안 돼! 야, 트린 넣으면 안 돼. 비상, 비상. 트린에 넣으면은 트린이 복사됨. 이거를 까먹었네? 트림 복사는 좀 안 좋은데? 왜냐면 노템으로 복사가 되거든? 세나 같은 게 노템으로 복사됐을 때 효율이 제일 좋아. 어, 야, 이거 큰일 날 뻔했다. 트림 미안. 땡땡이 발로 갈까요? 날 죽이고 싶어? 그럼 줄 서. 일단 이거. 아, 세나에 템 주는 건 너무 아까운데? 인피라위를 누구 줘야 되냐? 인피라위 제이스 뒷배치 할까?
백스는 안 쓰죠. 나르가 탱커인데 백스를 쓸 필요가 없지. 야, 세나 개사기야. 이거 세나 함성 찍어야 돼. 아니, 세나 못박음. 세나 세 마리 때리는 거 너무 든든함. 오케이, 일단 나르 삼성 나갑니다. 든든하게 나르 국밥 챙기고 갈게요. 세나, 그래, 세나를 세 개를 직렬 배치를 하고 제이스를 맨디 배치하는 거야. 그래갖고 제이스 공속까지 받는 거야. 씨, 미친. 와, 증강체 존나 미쳤다. 와, 이게 맞나? 그니까 이거 빠질 수 있잖아. 일단 리롤 쳐봐. 됐는데? 됐는데? 세나 세 마리 나왔는데? 세나 세 마리 어떡할 거야? 에이, 뭐 감당이 되나? 얘가 딜이랑 힐이랑 둘 다 있거든? CB를 가볍게 이기는 법 개발했습니다. 일단 삼성 좋아요. 잠깐만, 세나가 이렇게 세 마리 소환되거든 양쪽으로. 그래갖고 세나 두 마리까지 될걸? 이런 느낌. 한 번만 이렇게 써볼게요. 그냥 맛만 볼게요. 오오, 한 마리는 공속 버프 못 받긴 한데 괜찮아. 그리고 체력이 좀 낮아. 복사된 세나는 체력이 좀 낮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앞라인 챔피언을 복사 안 하는 이유가 이게 체력이 낮아서 그래. 개꿀잼인데. 야, 덧발톱 달달하게 이러면 세나 받을 수 있겠다. 야, A꺼 삼성 찍으면 끝이긴 하거든. 세나한테 줄게요. 오케이, 복사. 양옆에 덧발톱이랑 성배 둘 다 받았어. 나이스. 좋아요. 세나 안 녹아요 궁 때문에. 오오, 그렇지. 오야, 세다. 모르가나 선택 나이스. 모르가나가 리얼 국밥 암살자 상대로. 역시 근본의 모르가나. 야, 이러면 오른쪽으로 좀 소환하자. 오른쪽으로 소환해.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시너지는 내가 생각보다 뭐가 많진 않거든. 근데 또 이렇게는 소환되네. 근데 괜찮아. 오히려 좋아. 배치상 오히려 좋아. 배치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야, 상대방 지금 다 정신을 못 차리는 중. 어질어질하지. 이런 거 처음 당해보지. 처음 당해보지라고 하기에는 나도 처음 해봐서 딱히 뭐라 할 말이 없네. 에코 삼성 막아놔. 무조건 세나 뒤에 소환되게 막아놔. 세나가 어차피 메인이야. 자, 드레이븐 어서 오고 세나 양쪽에 소환되고 삼성 세나 세게 이론상 사성 세나 만들 수 있음. 오케이, 들어가시고. 자, 이상으로 또 새로운 6.5 한번 알아봤습니다. 야, 따봉.